자, 이제 619페이지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중요하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돼야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정리할 것은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일단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반드시 갖게 되는 성질이고 두 번째는 계약금은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돼요.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재 주제 내용이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행 착수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에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다른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가 굉장히 장하게 나왔는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 또 어떤 성질을 가질 수가 있냐면 위약금적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라는 얘기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의 예정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겨요. 계약금을 뺏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위약금이 위약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거고요. 계약금을 뺏겼다 하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를 위약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긴 했는데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 해약금적 성질은 계약금이 원칙적으로 수행하는 성질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아니라 계약금의 성질이죠. 끝이죠. 그 다음에 621페이지 오시면 매매 효력에서 1.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나번 목적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고요.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양이 좀 많은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고 정리할 거냐면 630페이지에 박스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자, 630페이지 오셨죠? 일단 박스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박스를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요 담보 책임 박스를 보시면 둘로 나뉘는 거죠.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인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악이면 해제만 할 수 있다. 행사기간은 비어있죠. 왜냐하면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면 매수인이 선이면 대금감액도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면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계약일,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1년이고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는 게 나오지. 그 뭐냐면 매수인이 매수를 했는데 그 매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선이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1년인데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못지않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빈칸이죠.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악의 매수인이 뭐를 할 수 있냐면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민법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결론이니까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요. 내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대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인도할 때까지.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 대금 지급 시급.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동시행관계잖아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통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4번 대금 지급 장소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되고요. 4번 해서 뭐가 나오냐면 대금의 이자가 나오죠. 이거 좀 중요한데. 자,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이자를 달라고 매도인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함으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일종의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 대금 지급을 완납한 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대금 지급 거절권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수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그 대금을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목적 넘기시면 목적물을 수령해줄 의무가 있다.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옳지 않은 걸 찾는데 답만 볼까요? 5번 보시면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한 매수인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환매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출제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3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가 나오죠. 자, 의미다. 자,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면 사용대차, 임대차면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유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고요.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만 하는 것으로 성립하고요. 실제로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성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에 강화해서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고요. 우측에 맨 위에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없겠죠. 방해배제 청구권 없겠죠. 다만 등기람으로써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 3번 처분 가능성에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4번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계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임대차의 성립 낙선계약입니다. 쌍방간의 합의로 성립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임대차의 존속기간. 첫째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각나면 안 돼요.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3번 기간의 연장, 뭐 갱신하는 거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우측에 보시면 4번 묵시갱신이죠. 자, 요건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이게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인데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임대차는 다시 한번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동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 임대차유로 1번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넘겨서 3번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책이나 민법규정의 준용이 되므로 담보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목적물로 인도해줘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리해줘야 되고 방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임차인의 권리의 의미에서 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목적물에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4번 임차권의 대항력 없죠. 다만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2번 비용 상한 등급권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 나오고 643페이지에 매수 청구권 해가지고 내고 나죠. 여기서 비용 상한 청구권, 요 매수 청구권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피로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 등의 임차인입니다. 건물 등의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자,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임대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때는 유익비 상환중복권 문제로 가고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이러한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상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증권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부합되지 않았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등의 임차인은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때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42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충고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물론 증가액과 지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회복자인 임대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44페이지에 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했어요. 자, 그러면 증축한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되죠? 부합이 되죠. 그럼 별말 없으면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X죠. 자, 증축된 부분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구 문제가 아니라 유입비 상환충권 문제이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의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증감청구권, 법정담보물권 의미는 없고 하단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익이죠. 이익이 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646페이지 보관 의무 양도 전대 금지가 된다. 반환 의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는데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양도와 전대차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만 잊지 않으시면 되냐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 이 경우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끝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을에게 책임이 발생하죠. 어떤 책임이요? 동의를 받아줄 책임. 동의를 못 받았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세 부분을 나눠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끝입니다.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50페이지 오시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죠. 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고 보증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연체 차임이 있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 부담할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다. 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인데 그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가 동시이행관계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임대차의 종료 원인에서 1.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된다. 2번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해지 통고 사유가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나 사유죠. 첫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또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해제해가지고 해제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즉시 종료 소멸하게 되는데 5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가와 나는 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가,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나 임차 목적의 일부가 임차인의 고의과실 없이 멸실되는데 그러나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다와라는 임대냐는 거죠. 다 무단으로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종료 효과 보시면 됐고, 강행 규정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비용 상한 증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그 외에는 다 뭐죠?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도급이 나오죠. 의의는 뭔가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도급이라고 하고요. 도급계약도 낙성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도급에 효력해서 1번 도급인의 의무에서 1.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물론 도급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수급인의 의무 1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또 만약에 완성할 물건을 인도해줘야 된다면 2번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넘겨보시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담보 책임 성질에서 이것도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수급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도급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2번 담보 책임의 내용 보시면 1번 하자보수 청구권. 수리청구권이죠. 자, 우리가 매매에서는요, 수리청구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도급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 수리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3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도급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이든, 도급에 관한 담보 책임이든,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하거나 특약으로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만 우측 중간에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존속기간 원칙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만약에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 특칙에서 하단에 10년짜리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원칙적으로 1년이고 때에 따라서 1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도급의 종료가 나오죠. 1번, 2번 해서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학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65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위임이 나오죠. 일단 위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 계약도 대표적인 낙성 계약입니다. 근데 위임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는데 무상이면 편무 계약, 유상이면 쌍무 계약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임에 효력해 가지고 1. 수임인의 의무가 나오죠. 1. 위임 사물을 처리해 줄 의무가 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 복인권의 제한은 특별한 거 없고요. 넘겨보시면 위임 사무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해가지고 보고해 줄 의무가 있고 취득한 물건 등을 인도 또는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금전 등을 소비했다면 그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임인의 권리에서 보수청구권이 나오는데 위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용은요 선급입니다. 보수는 후급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위임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 경우는 비용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요. 보수는 후급 사물을 처리한 후에 청구하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보수 후급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임 사물을 처리한 후에 보수를 청구하게 되고 비용은 선급이라는 것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임의 종류에서 우측하던 애 종료 원인에서 해지가 나오는데 좀 특이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1.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위임 계약은. 2.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 됩니다. 자, 이임 계약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요. 특히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라 하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뭘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불리한 시기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위임 종료 시 특칙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5번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 수 있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이건 뭐 따로 공부할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과 반복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65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불법행위가 나오죠. 일단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거든요.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번 가해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책임능력에서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거의 같은 거죠. 책임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책임을 변식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의사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행위가 뭐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면 그것은 뭐죠?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정당방위거나 긴급피난으로 평가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특수한 불법행위에서 따로 기억할 것인데 1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가 가해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 감독자, 친권자가 대신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2번 사용자 책임. 종업원이 잘못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만약에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사용자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동물자금자의 책임 당연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부진정 연대채무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신 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원칙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또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기금 매달 나눠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2번 만약에 침해가 명예훼손이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이 명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사과강권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과강권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신적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되죠. 4번 소멸시효인데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다음 강의는 어디로 가냐면 기출문제 해설 들어갈 건데요. 기출문제 해설도 많이 좀 보시기 바라고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구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